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안동포 주 생산지인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에서 안동포 원료인 대마수확이 한창입니다. 지난 3월 말 파종에 3개월 동안 2m 정도로 자란 대마는 6월 하순경 집중 수확되는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전통 방식에 따라 재배되고 있습니다. 안동포 만들기 전 과정 중에서 대마를 베고 찌는 작업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. 안동포 재배 면적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30헥타르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12농가에서 1헥타르에 그치고 있습니다.